체포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없잖아. 승리가 아저씨, 조선 아저씨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렇지, 받아주고. 아니, 받아주고. 보소, 승리 아버님이요. 감독은 전미대. 아 예, 제가 처음에 흥분을 해갖고. 야, 승리야, 돌아타. 아이고, 자, 해보자. 자, 이 사진 어디서 끊겨? 여권이요. 아, 여권인데 뭐 한다고 했어? 앉으세요! 앉아요? 예, 앉으세요. 앉아서 찍어야지, 여권 사진인데. 앉으세요. 자, 어깨 드시고, 바로 보세요. 정면으로 바로 보세요. 그거 참. 아, 여권 사진 있는 거 이상하지? 바로 보세요. 좀 봐보시고, 저 사진, 저쪽 시선 딱 고정하시고, 다리 동무 내리시고. 자, 준비됐죠? 자, 준비됐으니까 눈 깜빡거리지 마시고, 시선 고정.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자, 지금 그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아까 그 포즈 그대로.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유, 이쁘다. 예, 좋습니다. 다 된 거죠? 예, 다 됐습니다. 잘 좀 뽑아주세요. 아유, 사진은 지 얼굴 그대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왕이면 잘 나오면 좋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이왕이면 다 훔치 말았고, 뭐 제가 막 좀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디 놀러 가십니까? 네, 저 추석 지나고 동남아나 한 바퀴 돌아볼까 그러고 있어요. 아, 동남아. 벌어서 뭐해요. 잘 먹고 잘 써야지. 딸린 자식이 있나, 모셔야 할 어른이 있나. 그렇다고 턱받치고 기다리고 있는 서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팔자는 지가 타고 나야지 뭐. 근데 홍씨는 벌어서 다 뭐한대? 에이, 잘 알면서도. 아, 승리요? 근데 적당히 해요. 자식 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사진은 저 내일 모레 찾아오이소. 그럼 수고하세요. 아, 꼬라 눈은 높아가지고. 참, 주제를 모르고 어디다 대고 꼬리를 치고 있나 정말. 어서 오이소. 아, 약속 부리는 게 찍인다. 저게 월드컵 때 베컴 신은 그 신발 맞지? 몰라. 살라 거. 얘는 언제 세일해 얘? 지난주에 끝났잖아. 매일 와가 보면서 사삼스럽게 몰라 물었구나. 아니, 이게 있어. 에이구, 알지. 아빤 좀 쉬라. 내가 갖고마. 아, 그래. 네 힘주가 단디 닦아라. 알았다. 가만히 있어봐라. 오늘 저녁 메뉴가 뭐고. 아이고, 그러자. 닭똥탕이네.
닭도리 탕을 그거 사줄기지? 뭐? 전번에 말 안 했나? 뭐 말이고? 아 축구가 축 또 노래 부른다. 막 학교에서 단체로 나오는데 축구화가 뭐 자꾸 필요하다 했었노? 그래도 명색이 학교 대표 선수인데 하나 사도 오고. 이 자식 대구박이 피단 말하기 겉만만 들어갖고 막 아들이 막 30만원짜리 운동화 이게 말이 되나? 와 안 되는데 축구부 애들 중에 동민이도 신었고 성구도 신었다. 동민이도? 그럼 그 집 가서 살아봐. 아빠는 돈 넘다. 자식이 축구를 신발로 하네. 짠돌이! 뭐라고? 짠돌이! 구두쇠! 이, 이, 이놈식이 내려와! 내려와! 야, 이 승리로 돼서 그거 못 써라! 어! 그 안 써! 니 오늘 닭도리 다 안 해준다! 어! 앵앤! 이 왜 기대? 앵앤! 그 벌쩡 나는 거야, 자꾸 날린겨! 야, 그 칸은 니는 뭐 또? 대낮부터 10이고. 아이고, 목마르다. 어때, 개워놔서? 비슷해, 그거, 노천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독수공방 3년, 홀레비스트에서 어디 가겠습니까? 승리만 불쌍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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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나 소개시켜주고 그런 소리 하면 밉진 않지? 에? 야, 야, 따로 속으실 게 뭐 있어? 가까워 들어두고. 니, 네, 저만한 여자 없다. 딸린 애 없지, 돈 잘 벌지, 얼굴 이쁘지? 아이고, 형님, 얼굴만 이쁘면 뭐 하는겨? 근본은 모르는데. 근본? 뭐, 근본이 어떻다고? 꼴에도 눈 높아가지고. 야, 야, 그래도 이. 야, 야, 야. 우리 동네 국회의원 새로 뽑냐? 뭐라고 해? 개인원. 여기 이분이 사장님이시네.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가게 좋네. 어이구, 우리 사장님이 상당히 미인이시네. 누구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상가를 새로 인수한 차민수라고 합니다. 예. 아유,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부탁은 제가 드려야지. 이 사장님 가게가 번창해야 이제 사업도 번창하는 거 알겠습니까? 예? 그, 이 윈윈 게임 아시지? 윈? 아, 예! 아유, 알죠. 예, 예. 아, 자, 우리 그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악수 한번 합시다. 예? 예. 파이팅! 파이팅! 정말 독재비 아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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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비! 야, 한마디 오래간만이다. 내다 내 홍봉구. 니 오랜만이네. 요 어쩐 일이고? 아, 네. 아, 네, 저. 조민태 감자 사진관 있거든. 거기서 임마 밥 먹고 간 사람. 아, 몰라. 와, 임마가 맨날 알라도 펴고 돌아다니겠었더만 신수가 어려진 거 좀 봐라. 니 사촌들이가 그 돈 좀 쓸어 담는다는 소문이 그 참말인 같네. 응? 응? 참, 내 지금 좀 바쁘니까네. 나중에 보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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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10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인데 술 한잔 해야지. 응? 아, 봐라. 내 지금 이 상가 세입자들하고 인사하는 중이니까네. 응? 나중에 보자, 나중에. 응? 오케이? 아유,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야 쪼! 그나저나 내 지숙이 얘기는 들었다. 유방암이었다면서? 어, 막 그래? 네. 진작에 알았으면 그 문병이라도 하면 까는 건데. 아이고, 10년만큼 잘 아는 사이셨나 보네. 아이고, 나 뿐입니까? 내하고 이 중학교 동창에다가 우리 아버지 밑에서 격리 일도 보고 있는데. 아, 격리 봤었구나. 어? 야, 왜 참. 아마 이쁘는데. 맞습니다.